이번 신차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좋은 녀석이 나왔다는데 그게 과연 어떤 놈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매진의 모터스포츠 이쪽에 보시는 인승의 페놀라쿠즈라고 신차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지원은 가속력이랑 마찰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최고속도는 낮아요. 왜냐면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느꼈어요. 얘는 르노 거예요. 르노 R5 터보 3위 콘셉트. 일단은 녹색으로 주문을 클릭. 자, 여러분들 이 차입니다. 페놀라쿠즈. 일단 얘를 보기 전에 잠시 사무소에 갈게요. 이 차량이 이마이테크 개조가 된다고 들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마이테크 그 있어요.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이거 두 개 있고, 그리고 방탄 장갑은 보이지가 않네요. 오케이. 자,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서 보시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먼저 뒷 핸더가 양쪽으로 딱 벌어져 있고 허리는 쏙 들어가고, 그리고 앞 핸더도 양옆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확실히 휀다 라인이 아주 그냥 살아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음에 휠 디자인이 진짜 독특하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휠 앞에 껍데기가 살짝 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공기정이 줄어드나 봐요.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 달려 있고, 얘는 전기차니까 미래 지향적. 근데 또 손잡이는 끈이에요. 왜냐면은 차체 경량을 위해서 뒷 핸더 쪽에는 거대한 에어덕트가 이만큼 뚫려 있고요. 다음에 천장 굉장히 부드럽게 디자인을 잘 뽑아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거대한 카본윙이 달려있어요. 차에 비해서 윙이 특히나 커요. 이거 뭐 거의 비행기예요. 다음에 여기 뒷모습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 이 디자인이 뭔가 좀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레이스할 때는 엄청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얘가 좀 애매한 이유는 이 눈 때문이에요. 이 헤드라이트 뭔가 눈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엔 제가 내부로 볼게요. 일단 내부에는 레이싱 시트가 두 개 준비가 돼 있고요. 벨트를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개 매야 돼. 그리고 차체 내부에 롤케이지가 아주 그냥 빼곡하게 차있어요. 알칸다라 소재의 가죽을 쓴 레이싱 휠.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지금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이따가 주행할 때 볼게요. 진짜 켜지는지. 그리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컨 없어, 히터 없어, 엉뚱 없어, 엉차 없어. 왜냐면 얘는 레이싱용 차니까 경량화를 위해서.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델기 딸깍 빛. 그렇지. 먼저 앞쪽을 봅시다. 앞에 그냥 거대한 라디에이터 있고 내부가 그냥 텅 비어있습니다. 이번엔 뒷모습.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구동객이겠죠? 발사. 차량의 구동 방식은 불연구동. 이번엔 자동차 내부 시점을 볼게요. 라이트, 쌍라이트,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양쪽에 디스플레이는 표시가 안되는군요.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처음에 휠스핀이 살짝 있었군요.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면은 뭔가 확 빨리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108마일 정도. 얘가 지금 속도가 174km 밖에 안나와요. 확실히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번엔 제가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왼쪽. 오마이갓, 핸들링 왜 이리 좋아 이거. 마이갓. 오른쪽 핸들링 정말 잘 들어가요. 오른쪽 스무스하게 완전 그냥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얘가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코너를 탈출할 때 딜레이가 없어요. 그냥 쭉 나가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볼게요. 밋밋했던 얼굴을 좀 더 개성있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GT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볼게요. 여기 뒤에 뻥 뚫린데 플라스틱 범퍼 제거품. 엔진 풀어. 그 다음에 후드, 여기 위쪽이죠. 이거 종류가 무려 24가지나 개조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이쁜 것들이 많진 않고 그냥 다 똑같아. 1차 플라스틱 트림.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옐로우. 그 다음에 상징 차량 전체에다가 그냥 광고판을 붙여줘야지. 레드우드 뭐 이런거. 화이트 라쿠즈. 그 다음에 미러, 원래는 카메라 쓰는데 얘를 이제 거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건드리지 않을거예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캔디 레드. 그리고 펄 광택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무광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블랙. 그 다음에 롤케이지, 이미 롤케이지가 있지만 얘를 좀 더 강력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군요. 패딩 케이지와 방탄 시트. 그리고 지붕 여기 위에를 좀 더 이제 반짝반짝하게, 아니면 위에다가 뭐 적재함 같은거 실어주고 이게 빵꾸 뚫어주고 이거 저거. 2차 GT 루프스쿱. 그 다음에 스커트 밑에 보시면은 큼지막한 스커트가 팍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넓적하게, 아니면 방패같이 꾸밀 수도 있고 이뻐요. 1차 스트리트 스커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스포일러 자체가 애초에 말레비어. 얘를 좀 더 작게 꾸미거나 이쁘거나 좀 더 실용적으로 꾸밀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차 스포일러 제거품. 그 다음에 차광 뒤 이거 있어야 되나? 이거 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트렁크 개조. 뒤쪽에 있는 트렁크를 색깔을 바꾸거나 좀 더 이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전체 1차 루버.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잠시만요. 치트를 이용해서 휠 색깔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화이트 됐어. 굿. 제가 공항에서 드래그레스 한번 해볼게요. 오셀러 버츠와 코일 볼틱, 그리고 방탄구르마까지 준비하시고 스타트.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제가 흙길을 한번 달려볼게요. 스타트. 오마이갓. 여러분들 벌써부터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험지를 주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아니 이게 뭐 차체가 미끄러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럴 걱정이 없어요. 이쪽으로
굿! 그렇지!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미션 클리어. 나임마 저로 가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까지 랠리레이스가 펴있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차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경사가 조금 심한 언덕을 올라가 볼게요. 바로 여기죠. 가자. 웬? 그냥 날아서 올라왔어요. 산도 한번 달려볼게요. 이 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가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지금 오프로드 타이어를 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딱 붙어있어. 이번엔 산길을 내려가 볼게요. 계곡.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쭉쭉쭉. 미안해요 여러분들. 내려오십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레저예요. 아이 매트지 미안해. 됐어,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여기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이런 나쁜 사람이 같으냐고.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치고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핸들링이라던가 안정성이 정말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